예, 이번 시간에는 17번 문제입니다. 한국은 7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치르겠다. 강사는 이중 체감을 적용하고 있다. 이년도 강가상각비 뭐라냐? 그럼 이중 체감법은 뭐죠? 이중 그랬으니까 이중 그죠? 이중 이중 체감법이. 이중 체감법은 첫째 뭐죠? 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정률 구하는 식이 뭐죠? 내용 연수분의 2죠. 그 내용이 몇 년입니까? 예, 5년이네. 그러면은 5년분의 2를 하니까 0.4가 나오죠. 40%다. 아, 정률이 40%다 이거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1년도 예, 취득원가 10,000원이네 그죠? 40%. 조심해야 됩니다. 1년도 7월 1일이잖아. 그죠? 6개월이지, 6개월, 반년.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반년만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럼 2,000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000원. 예, 다음 2년도. 그 2년도는 요 10,000원에서 빼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 8,000원이죠. 요 8,000원에 40%니까. 3,200원. 요게 묻는 답이죠. 3,200원, 그죠? 다음, 18번. 이번에는 연수학개법입니다. 연수학개법으로 생각해왔다. 그랬는데, 그죠? 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원가, 강가, 누계. 요걸 팔았죠?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00원에 샀다, 그죠? 10,000원 주고 샀다가 4,000원에 팔았다. 그죠? 10,000원에 샀다, 4,000원에 팔았다. 연수하기를 하고 있다. 처분 손익과 감가상각비가 당기소에 미친 영향. 그럼 일단 우리가 요 감가상각을 해볼게요. 무슨 법이죠? 연수하기 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취득원가 10,000원. 자존가치 없죠? 곱하기. 몇 년이죠? 4년입니다. 그죠? 뭐 4년이니까 3. 10이잖아.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이죠. 자, 이때 우리가 몇년 지났습니까? 1년도, 2년도 지났잖아. 그죠? 1년, 2년, 2년 지났네? 1년하고 2년 지났잖아. 10분의 7. 7,000원이죠. 3,000원이죠. 요걸 요래 팔아서 이익 얼마? 1,000원이죠. 그죠? 1,000원 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익은 1,000원인데 감가상각비 모르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얼마죠? 지금 묻는 게 2년도 모르잖아. 그죠? 2년도는 요거잖아. 1년도, 2년도 3이니까 3,000원이죠. 1년 4,000원, 2년 3,000원이잖아. 뭐 3,000원. 그 감가상각비 3,000원 하고 요거는 감가상각비고 요거는 수익이니까 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요거는 이익이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2,000원 발생했네 알겠죠? 그 비용이 2,000원 생겼다는 건 이익은 감소하겠죠? 이익은 2,000원 감소한다 3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처분이익하고 요걸 또 묻잖아요 요거. 같이 물었으니까 이익과 손실이니까 땅은 마이너스 2,000원. 2,000원 비용이 생겼으니까 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아셨죠? 19번 재평가입니다. 자, 재평가 1년도 초에 10만 원에 샀다. 샀던 게 이게 1년도 말에 10만 원 됐다. 그리고 2년도 말에 9만 원쯤 됐다. 네, 요거 보니까 요렇게 합니다. 그죠? 플러스 2만 원. 요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 2만 5천 원이죠. 요거 상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5천 원이잖아. 재평가 손실. 자, 묻는 말 보세요. 2년도 단기 손익 인식할 채, 요거 묻는, 요거. 답 5,000원. 1번 답. 됐죠? 20번.
지도원가에 포함되는 것 물었습니다. 원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거 하면 딱 기억하셔야 될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새로운 나오잖아.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하고 관리 나오잖아. 새로운 찾아보세요. 딱 5번 보이네. 답 5번. 그죠? 포함되는 것 물었으니까, 다시 봐야 되겠다. 이거 포함 안 되는 거니까, 그죠? 1번. 그럼 다른 내용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유형자산이 경진의 의도나 방식으로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발생하는 원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포함 안 되죠, 그죠? 아니, 실제 사용 안 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자산은 사용 가능 시점부터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유형자 취득 시에 정상적으로 작용해 여부를 시험을 가져서 발생하는 시험 원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시운전비입니다. 그죠? 시운전비는 원가에 뭐합니까? 포함해야 되죠. 그죠? 시운전비는 원가에 포함되는 거. 정답 2번 맞네. 그죠? 3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동 손실과 초기 가동 손실 비용이잖아요. 이걸 비용 떨어야 되겠죠? 기업의 영업점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배관리 발생 이것도 비용 처리한다. 새로운 상품도 비용 처리한다. 여기서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예. 25번. 기계장치를 20만 주고 취득했다. 정액보로 상각하고 있다. 손상이 발생했다. 공정가치와 사용을 상각했다. 손상 얼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장부가 얼만데 이걸 알아봐야 되죠. 얼만데 이것이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가 11만 원 됐고, 또 여기 보니까 사용가치, 그죠? 사용가치는 9만 원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여기 원래는 20만 주고 샀지만은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5년짜리인데, 1년도 말에 손상이 발생했거든요. 1년 후에. 그럼 20만 주고 샀으면 5년이면 4만 원, 4만 원 얼마? 16만 원이잖아. 여기 요래 돼. 알죠?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마이너스 5만 원. 답이죠, 그죠? 5만 원 답이다. 여러분들 기본만 되어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기본 서과정, 그 과정을 갖다 중시해서 그 과정을 자꾸 이제 반복하시면 이런 기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 명령이 나오니까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고, 그거는 못 풀면 찍고, 공간 비워놓으면 안 되죠, 그죠? 일단 찍어야 된다 하나 아시고. 2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본사 사옥을 신청하여 세우는 토지를 이용하시면 구입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와 건물 문제잖아. 토지 250만원. 구입했고. 아래 비용 들어갔다. 토지 등기 수수료. 등에 포함해야 되겠죠. 취득세 포함해야 되겠죠. 창고 철거비, 토지 원가 보라서. 최저 수입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본사 사고 설계비 하면 이거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공사 대금도 건물. 여기다. 예, 얼마죠? 2, 아니죠? 아, 맞네. 258만 5천 원 되겠네. 그죠? 이쪽은 1723. 2585. 빼야 되는 83이지. 2583, 3번이겠네, 그죠? 3 맞습니까? 아니. 요것도 해야 되니까. 2번이 답이네, 그죠? 다음, 28번. 교환 문제입니다, 교환. 내 거니까. 교환이네, 그죠? 교환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부와 시가. 그래서 장부와 시가 있죠. 예, 보세요. 토지 장부는 만 원이다. 공정가치는 13,000원이다. 그죠? 요게 만 원짜리다. 공정가치는 13,000원짜리다. 를 장부가액과 과연하다. 장부 건물은 9,500원짜리고, 요 건물의 시가는 12,600원이다.
교환했다, 그죠? 예. 딴거 없네. 요, 그, 저번 손해 얼마고, 요거, 요거, 바깥. 지금 무는 게 뭐죠? 저번 손해 모르네. 뭘두 가지 다 해볼까요? 자, 취득 하면은, 그 아래 보시면은, 일단은 그 주어진 게 뭐냐 하면은, 예. 그, 예, 그거 보시면은, 상업적 있다 그랬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죠? 요게 지금 뭐죠? 장비 토지잖아. 요쪽이 뭐죠? 건물이네, 그죠? 건물인데, 실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 것일까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거 보니까 지금,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토지의 공정이 더 명백하다. 토지가 더 명백하다 그랬죠. 그 일반적으로 요걸 하는데 여기 더 명백하다 그랬잖아. 여기에 더 명백한 게 당연히 이걸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 더 명백하다면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더 정확하다 이 말이잖아. 그 이거는 뭐내 것일까? 13,000. 그리고 여기 요래 되었으니까 얼마 올랐죠? 3,000 올랐네. 밥. 뭘 묻습니까? 이건 묻습니까? 예, 3,000원 정답. 4번이죠, 그죠? 하셨겠죠? 자, 하나 더. 29번. 토지와 건물을 210만 일가 구입했다. 예, 공정가치 가격 120만, 30만 원이다. 토지와 지등은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예, 지금 문제가 이게 뭐냐 하면은, 예, 12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토지와 건물을. 이걸 12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공정가치가 지금 토지를 얼마냐 하면 이게 120만 원이고, 건물은 30만 원이다, 그죠?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 건물과 토지로. 일단은, 그죠? 알죠? 그러면은, 요 120만 원 가지고 12대3 나누면 되겠네, 그죠? 토지와 건물의 비율은 12대 3이다. 약분하니까 4분의 1이다. 그럼 4분, 5분의 1이니까 토지는, 건물 얼마죠? 24만 원이고, 토지는 얼마? 에, 96만 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일단 공정가치로 안분하는 거 배분 해주고 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보니까 끝났네. 이걸 묻네, 그죠? 이거 묻는 말이 3번 맞죠, 그죠? 정답. 30번 1,000원짜리 기계장치를 신용 조건 예 그거 예 그거는 요래서 다 그렇죠, 그죠? 2 슬러시 10 N 나누기 아니고, 이거 슬래시입니다. 60, 그래.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요 뜻이 뭐라 그랬죠? 대금 결제는 물건이 도착하면 60일 내에 결제해줘야 된다. 그런데 10일 내에 해주면 2% 깎아줄게. 할인해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건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보니까, 5일 내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를 샀는데, 5일 내에 줬으니까 5% 깎아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해줘. 5%. 50원 줘야 되네. 50원 맞죠, 그죠? 네, 50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아, 5%가 아니고, 2% 깎는데, 왜 5% 줬네? 2% 깎아줘야 돼. 2% 해준다 그랬잖아. 20원이지. 그죠? 20원 깎아줘야 되고. 다음에, 돈은 이제 20원 빼고 줘야 되고, 취득 시 기계장 운반비와 설치비 들어갔다고. 이거는 플러스 해줘. 플러스 80원 들어갔고. 설치 이후 유지비, 설치 이후에 들어간 거는 이거는 비용 떨어야 되겠죠. 재배치가 이거 들어간 거, 이거는 재배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것도 설치 이후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거는 취득 시 아니죠. 재배, 지금 취득 거 구하는 거니까. 100, 1060원 되겠네. 예. 1060원. 맞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32번 문제.
옳은 것 그렇습니다.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있다. 강화사 대상 요정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재평가를 한다는 건 우리가 100원짜리를 90원에 재평가하고 130원에 하고 여기 또 110원 됐다면은 요걸 요래하는 거죠. 그죠? 10원 마이너, 요걸 또 요래하는 거죠. 플러스 40원 되고 요걸 요래하면 마이너스 10원이죠. 요걸 요래하면 플러스 또 예, 뭐 1원 20원만 더 가잖아. 그죠? 그 이걸 가지고 이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재평가된 금액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걸 또 요렇게 일하잖아. 그죠? 근데 그 말이 지금 보면은 최초 원가를 재평가하고 조정한다. 아니죠. 3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이 포함된 유형자산 분류전체를 재평가한다. 맞죠? 그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 분류전체를 재평가, 당연하죠. 건물을 재평가하는데, 안채가 있고, 뭐, 사당채가 있고, 바깥채 있다, 그죠? 그럼 이거 다 해야 돼. 같이 해야 되죠, 그죠? 자산이 장부이익 재평가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아니죠. 잉여금에서 뭐 하죠? 상기해야죠. 예.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해 자산의 계산에 재평가 잉여금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 잉여금이 대체한다, 그랬죠. 대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없다, 아니죠. 있다. 다음, 33번. 조금 복잡겠네요. 그죠? 이 33번 문제는 예, 보니까 연수학계법으로 상가하다가 내용연수를 연장했습니다. 또 전액 재수정했죠. 처분했다.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가 문제하고 회계변경 문제가 믹스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조금 복잡합니다. 취득 원가는 2만 원 주고 샀다. 잔존 가치는 2천 원이고, 내용 4년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해 봤다. 연수학계법으로 생각해 봤다. 그러다가, 여기에 1년도 7월 달입니다. 여기 이런 게 이제 좀 까다롭죠, 그죠? 중간에 1년도 초 하는 게 7월달 그랬으니까 6개월 벌써 지났습니다. 예. 하고 나서 3년도 초에 그랬네. 초에 재수정했다. 예. 그 일단은 한번 봅시다. 예. 일단 요거 강사 해줘야 되잖아. 요 부분 계산할게요. 연사기법이니까 취득원가 만에 잔존가치 곱하기 4년 그랬잖아, 그 정도. 얼마? 10이잖아. 그럼 10분에, 잘 보세요. 지금 요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1년하고 6개월 지났죠. 그죠? 1년 6개월 지났어, 요 기간이. 1년하고 6개월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1, 자 보세요.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 1년하고 요 6개월, 6개월. 1.5, 1.5잖아. 그럼 얼마? 5.5죠? 아유, 숫자를 너무, 이래 버리면 또 우리 수험생들 헷갈립니다. 그죠? 이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연속이면 강한 누겐데, 18,000원에다, 그죠? 18,000원에다가 10분에 5.5가 되네. 그러게, 여기 9,900원 나옵니다. 9,900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9,900원 빼야 되잖아. 그리고 기간이 1.5년 지났죠. 1년 6개월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빼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또 보세요. 6개월 연장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연장. 6개월 0.5. 연장하고. 잔존 내용 연수를 하고 나서 3년을 재수정했답니다. 이게 맞습니까? 3년 맞네, 그죠? 했고
잔존가치 변화가 없다. 이거 그대로라 하면 2천 원. 그리고 만 원을 지출했다 그죠? 이거 만 원도 지출했다 그랬네. 만 원 지출했다. 그럼 얼마죠? 2만 100원 나왔네. 이래 됐을 때 지금 문제가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이것도 그대로네 그죠? 연수학기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그죠? 이런 문제는 딱 나오면은 보면은 딱 보고는 일단은 뒤로 밀어야 됩니다. 예. 문제 풀다가도 중단하고 아이고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넘어가야 돼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게 2만 100원 마이너스 2천원이죠. 곱하기 3이잖아 그죠? 3년이니까 예. 1, 2, 3, 6이죠. 6분에 자 여기서 지금 내용요소가 여기 지금 예 보세요. 여기 지금 6분에 첫 연도잖아. 3. 2003년도니까 요 말에 강화상 하니까 3. 3. 이게 얼마나 오죠? 18,100원에서 2분의 1이잖아. 9,050원 나오겠네. 그죠? 자, 이때 이걸 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묻는 게 뭐죠? 너무 많이 들어가죠? 처분이 물었습니다. 요걸 팔았다. 처분했답니다. 얼마에? 15,000원에 팔았답니다. 처분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얼마짜리 보세요. 2만 100원인데 감가 누계가 9,050원 있잖아. 감가상각비가 그게. 요 시점에 2만 500원짜리가 감가상각 9,050원 있으니까 그 요게 지금 요거 하면 장부가예요. 빼면 얼마죠? 1,100 맞죠? 11,040원. 100원이니까 050원. 요거 맞네. 그죠? 11,050원. 요걸 요래 팔았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얼마 이봤습니까? 15,000원에서 그러니까 3,950원 이봤네. 맞습니까? 아, 3,950원. 맞죠, 그죠? 정답. 예, 맞습니다. 문제 좀 복잡죠, 그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풀기 좀 힘들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 벌써 연수학기 1년 6개월 나와버리면은, 그죠? 이게, 5.5 나오고, 이래서 또 더하고, 해서 다시 이어서 또 이거 묻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거 해, 장부 금액에다가 이걸 팔았다 이래 하시니까. 조금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된 분들은 풀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예, 일단 좀 어렵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34번 문제. 아, 이거 34번 좀 이따 하고 35번 넘어갈게요. 한국은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2,000원을 수령하여 만 원의 영업자동차를 구입했다. 우리 시험은 전부 만화 평가 계정법이니까 정보 좀 나오면 이거 빼라 그랬죠. 빼고 하세요. 그래서 틀리면 할수 없는 거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이연 수입법 두 가지 하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이연 수입법은 항상 두번 해야 되거든요. 그게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연 수입법은 평가 계정법만 나왔으니까 그래 바로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럼 만 원을 찾다 그죠? 만원 주고 샀지만은 정보증 들어갔잖아, 받았잖아. 빼고 나면 얼마? 취득금 얼마? 7,500원. 일단 딱 계산해. 취득금 주고 샀네, 알겠죠? 그리고 잔존가치 없네. 내용수 몇 년? 5년이네. 자 이거 해서 얼마고 물어서니까 바로 나눠주면 되잖아. 5,500원. 정답 1,500원. 정답 1번 답. 그죠? 이렇게. 다음에, 38번. 네, 요 모양인데, 38번도 회계 변경하고, 이 회계 변경하고 관련된 강사 문제가, 이건 자주 나와요. 이거는 뭐꼭 나오는데, 보면은, 업무용 차량을 샀다, 그죠? 50만 원 주고 샀다. 잔존가치는
5만 원이네. 내 연수는 5년이고. 그래 섰다, 그죠? 그러고 섰다가, 무슨 법이죠? 연수학개법. 강사 하다가, 예, 이걸 병행했다, 그죠? 이렇게 병행했다. 병교. 병행했는데, 정액법으로 병행했다. 여기 보면은, 예. 자, 이때, 요거 있잖아. 강산 계산해야 된다. 그죠? 취득원가 50만원, 잔여가치 5만원, 곱하기, 자, 1년부터 5년이니까, 얼마죠? 15잖아. 15분에 몇년 지났습니까? 1년, 2년 초로 1년 지났네, 그죠? 예, 오. 3분의 1, 15만 원. 자, 요 15만 원 빼고, 1년 지났습니다. 1년 빼고. 다음에 이제 재추정했죠, 그죠? 보니까 잔존 내용 요소를 3년 했습니다. 이게 4년이 아니고 3년이다. 그 잔존 가치는 2만 원 그랬습니다. 그죠? 또, 왜 취득은 얼마죠? 그렇죠. 35만 원이네, 그죠? 이때 무슨 법? 증액법. 얼마고 물어봤네. 빼고 나누고. 빼면은 43만 나누고 11만 원이네. 답, 정답이죠. 그죠? 11만 원 정답이다. 39번. 사용 중인 기계에 대하여 손상을 검토해 봤다. 손상 얼마고 물어봤네. 상가구 장부가 20만 5천원이다. 요거 사용 가치가 23만 5천원이고 공정 가치가 15만 5천원이다. 그죠? 이렇게. 처음 부대원가. 예. 일단은 자, 그거 보면은 공정가치에서, 우리가 이게 공정가치, 이 순공정가치잖아요. 예, 정확히 말하면, 그죠? 순공정가치라는 건 비용을 뺀 거죠. 그러면은 그 공정가치에서 처분 시에 5천 원 들어가니 빼야 되는 이게 얼마? 10만 원이잖아. 그죠?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이거 얼마? 7만 5천 원이에요. 정답 3번. 예. 다음, 40번. 연수학개법일 때, 강가 누계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예. 120만. 마이너스 잔존가치. 없네, 그죠? 곱하기. 연수학개법입니다. 몇 년이죠? 5년이네. 15분에. 몇년 지났습니까? 4월 1일에 샀다가 2년도 말이니까 1년하고 9개월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1년 9개월 동안의 강산. 1년 9개월입니다. 예, 1년 9개월. 예, 자, 보세요. 1년하고 요거 9개월, 9개월. 그럼 12분에 구해야 되잖아. 3이네. 1년하고 9개월이니까, 12분에 구하니까 3이 나오죠. 5하고 3은 8이잖아. 이렇게. 알겠죠? 이거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이거는 64만 원 나오네. 정답, 맞죠, 그죠? 64만 원. 다음, 41번. 1년도 초에 토지를 10만 원에 샀다. 1년도 말에 8만 원 됐다. 2년도 말에 13만 원 됐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요게 열어 됐잖아, 그죠? 마이너스 2만 원. 플러스 5만 원이죠. 플러스 3만 원이죠. 요게 뭐죠? 물으면, 뭐죠?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재무상태표에. 예,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자보이니까. 대충, 그죠? 근데 요걸 물으면 답인데, 묻는 말이 뭐죠?
2년도 단기 이익으로 인식될 금액 물었잖아. 요거 아니고 뭐 요거잖아. 요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뭐? 그렇죠? 플러스 2만 원. 요게 뭐더라? 그렇죠? 재평가 이익 손해더라. 알았죠? 예. 이익 2만 원이다. 그죠? 2번 답. 42번. 강가상각에서 옳지 않은 것, 강가상각자산이 사용하는 때부터 사용한다. 강사방법 자산의 미래 효益이 소비되는 힌트를 반영한다. 방법의 변경은 정치, 아니죠. 추정의 변경. 잘못됐네, 그죠? 예. 이것도 마무리하고, 또, 우리 무형계산하고 또 하겠습니다. 예. 43번.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 요거는 공정가치 모형이고. 44번, 교환 나왔네. 교환, 내 거니까. 장부와 시가. 자, 그죠. 13,000 지급했다, 그죠? 예, 현금 만 3,000. 130은 좋네. 구형 컴퓨터는 152만 원이고, 152만 원 주고 샀는데, 가능성 있네, 그죠? 그러면은, 1년도 1월 1일에 취득했다, 2년도, 1년하고 8개월 후에 강화사가 있었네, 그죠? 이게 지금 요거 계산해줘야죠. 요거만 계산해볼게요. 요거. 152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9개월 후에, 1년 9개월 후에 잔부금이 얼마고 계산해 봐야 되잖아. 그럼 1년 9개월째 강가상각 빼야 되죠. 여기서 강가상각을 빼야 됩니다. 요거. 그럼 이걸 정액법으로 하니까, 예, 배우시면 잔여가치 빼고 나면은 내가 5년이라고, 1년에 얼마? 30만 원이잖아. 1년에 30만 원인데 1년 9개월이니까, 요 1년에 3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1년 9개월 치니까, 39, 27 하고 하니까, 2는 4, 2는 4, 2, 5, 10 하니까 2만, 22만 원 나옵니까? 그죠? 2는 2, 2는 12, 2, 4, 20만 5천 나오겠네. 20만 5천 원. 그럼 1년하고 요거 하고 하니까 52만 5천 원 나오네. 그죠? 요걸 빼버리면은 99만, 그죠? 90 맞죠? 배우면 배우 52만 5천, 99만 5천 나오네. 이렇게. 네? 그, 이게 99만 5천이다, 이거죠. 다음에, 됐고, 이쪽에 와서는,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었다, 이게 100만 원이었다. 자, 실질이다 그랬네? 처분손이 얼마가 오르, 처분손익은 요거, 요리된 거잖아.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5천 올랐네? 정답, 5천. 뭔가 잘못됐다, 그죠? 근데 지금 계산 잘못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내가 계산하기 잘못된 거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현금 123만 지급했다. 요거 지급했고. 다음에, 취득은 152만이다, 그죠? 장부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 100만에, 여기 100만이고. 요거 계산해야 된다, 요거 계산해야 된다, 그죠? 그럼 152만에서, 강간 후에 빼야 되잖아요. 여기 장부가. 요거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152만원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 2만원 빼고, 여기서 5년. 1년에 30만원이 나오네. 맞죠, 그죠? 1년에 30만 원인데, 지금 1년하고 8개월치, 아이고, 아까 9개월 했네. 1년 8개월인데, 9월 1일이니까. 1년 8개월. 1년 8개월. 1년은 30만 원이고, 이게 시공을 팔면 얼마죠? 38, 24, 20만 원이네. 아까 내가 9월 9개월 해버렸네. 그죠? 50만 원 빼고 나면은, 이게 102만 원 나오네. 장부가 102만 원입니다, 이게. 여기 요리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 원, 그죠? 예, 정답 2만 원, 맞네, 그죠?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유형 자산을 다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하시다 할게요. 예.